동안 병원 안 가잖아요.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병원 안 가는 거. 어, 지난주 아, 짜증나. 막 이러고. 오늘은 너무 좋아. 어, 또라이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또라이인가? 아, 또라이 같네. 여튼 뭐. 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최희선이고요. 아, 오늘은 지금은 강의 10분 전이에요. 온라인 강의인데, 어, 이제 시작할 거고, 음악을 잠깐 끄고. 네. 10분 이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건데, 손톱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길었는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기타를 배워가지고, 손톱이 길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동 손톱깎이에요. 예전에 샀는데, 도저히 답답해서 못 잘랐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사준 손톱깎이가, 친구가 선물로 준 게 있었는데, 그게 깎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로 계속 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아니면 진행이 많이 된 건지 안 돼가지고 짠, 드디어 이걸 꺼냈어요. 이거는 사놓은 지 좀 됐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을 놓고 윙 하면서 이게 갈려요. 근데 와,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 손톱 하나가 갈릴까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오늘은 기분이 썩 나쁘지 않거든요. 머리 떡진 거 아니면 까만 겁니다. 까만데 안 마른 거예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부모 교육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고요. 뒤 배경이 엄청 지저분하지만 어제 도배 공사가 끝나서 집 정리를 다 못했어요. 손 떨려. 아, 이거 보여드려야죠.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손톱은 아직도 엄지손톱 하나 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즉 엄지손톱 하나를 지금 몇 분째 갈고 있는데 아직도 다 안 갈렸어요. 이게 손톱이 다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손톱을 깎을 순 없고 남편한테 맡기긴 무섭고 이렇게 손톱을 깎아봅니다.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고 지난번에 처음 했을 때는 속이 터져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잘 갈리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쓸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쓸 일이 없으면 좋겠고. 보자. 하나가 다 갈렸어요. 보이시나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오, 그냥 이걸로 해야겠어요. 힘들게 막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면 되지 뭐. 영상 보면서 한다거나. 두 번째 손가락을 갈아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손톱을 손을 간다니까 이상하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아침에 개 주인하고 합의를 봤어요. 아니, 오늘 저희 도배가 어제 끝나서 정리를 못하고 캠핑카에서 잤어요. 마을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서 잤는데 저희 딸이 학교 가기 전에 뭘 가져가야 된다고 집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나와서 개가 짖어서 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서가고 울고 있는 거지. 못 오고 전화도 못 하는 거예요. 전화가 손에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손 움직이면 개가 물까 봐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집주인 언니가 나왔어요. 얼굴은 아는 분이어갖고 사실 동네도 좁고 시골이라 신고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한테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언니가 이제 알았다 하시고 안 묶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오늘 애가 너무 울고 있는 걸 보니 이제 저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니 애들이 길을 못 간다고 학교를 못 간다고 막 울고 있는다고 했더니 아 미안하다면서 알았다고 오늘은 어떻게든 걔를 꼭 묶는다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그 사이에 두 번째 다 깎았어요. 깎인 건가? 잘 모르겠네. 노안이 왔어. 네. 여튼 오늘 세 번째 손톱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샀는데요. 우울해서, 일단은, 라디컬 4, 5일 차의 우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지냈고, 주말에는 또, 고마운 친구가 차 한 가득 먹을 거 싣고 와서 주말 내내 즐겁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도배로 집은 엉망이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해서 짜증이 너무 나서 마음을 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짜증은
쥐가 났어요. 손에 힘을 안 줬지만 한 자세로 계속 오래 있었더니 쥐가 났어요. 아, 봐라. 그래도 깎아줬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엄지손톱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나머지 손톱은 강의 끝나고 해야겠어요. 괜찮네요. 처음엔 속이 터졌으나 이걸로 만족하면서 손톱은 이걸로 깎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손톱 못 깎다고 했더니 아는 언니가 이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 있다고 했는데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응원해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었거든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이제 강의할게요. 안녕.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제가 강의 끝나고, 큰일 났네. 지금 여기 파리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어제 도보야 한다고 문을 열어놨더니 집이 막 지금 파리가, 저희 집 앞에 염소가 살거든요. 파리가 너무 많아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여러분들 안녕. 좋은 날 되세요. 빠이빠이. 네, 여러분 강의 잘 끝났어요. 2시간 동안 강의했고, 목이 아파서 스트랩시를 먹고 있어요. 이거는 사탕은 아니고 예전에 호주에 살 때 태국 친구가 알려준 약이 태국 약인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목 아플 때 먹는 약이고요. 아까 강의하기 전에 손톱을 몇 개 깎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윙 다시 깎으려고요.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안전한 것 같긴 해요. 손을 막 내 손을 자르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손을 좀 피고 있어야 돼서 손에 쥐가 나네. 그래도 이렇게 깎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이걸로 깎아야겠어요. 내 돈, 내 산입니다. 누가 사준 거 아니고. 누가 사줬나? 아니, 내 돈으로 샀던 것 같아요. 내 돈으로 사고. 짜자자자. 이걸로 이제, 오래 걸려도 손톱을 갈아서. 발톱도 되려나? 발톱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들고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내리고 하고.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한 주가 또 시작됐어요. 전 이제 라디컬 7일 맞았으니까 3일만 더 맞으면 돼요. 아, 신나라. 얼굴 엄청 부었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얼굴 엄청 부었네요. 여러분들도 주사는 안 맞으셔야지.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십시오. 저는 드디어 집 보수 공사한 거거든요. 저희가 시골집에 와가지고 사는 거여서 지붕에 그 누수가 있어서 지붕 공사 좀 하고 그 전기 공사하고 벽지 도배 몇 군데 좀 했어요. 그래서 집이 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라디컵 벌써 몇 차지? 8차인가? 벌써 이렇게 맞았어요. 8차가 올 동안 저는 외관상으로는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의사선생님 맨날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그럼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다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라디컬 주사 맞고 그리고 집에 오려고요. 집에 오면 아마 남편이 와서 집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 화이팅! 여러분들도 걱정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쁘지요? 여기는 제가 병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넘어가는 두륜산 꼭대기 오소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너무 무거워서 전화기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네, 최희선입니다. 아직 밖은 좀 환한데 화면은 안 나와서 지금은 라디컬 주사 오늘 8일차 맞았고요. 네, 8일차 맞았고 이제 이틀 남았어요. 길었네요. 이번에는 중간에 제 미친 짜증도 받아주시고 감사해요. 오늘은 집에 가는데 너무 여유로워요. 왜? 남편이 집에 왔거든요. 바람아. 남편이 집에 와서 제가 여유롭게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 아까 찍은 영상들 이제 편집할 건데
편집하기 전에 마무리 인사하고 하려고요. 남편이 이제 어제 양안건물 끝나고 사실은 못 오는 건데 집도 엉망이고 제가 너무 막 짜증내고 하니까 오늘 내려왔어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요. 아파. 그리고 남편이 집에 와서 밤에 잠도 못 잤을 텐데 오자마자 도배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 다 정리했다고. 고마워 여보. 이럴 때만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틀 정도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비공식적인 공식적인 얘기 뭐냐면 우리 남편이 첫째 둘째 육아휴직을 쓰고 저희랑 같이 해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아마 마지막 막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쓰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지금 벌써 8차 맞았는데 라디커 감사한 건 크게 8차 다른 거 외에는 손에 힘 빠지는 거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증상은 없고요. 중간중간 이제 뭐 숨이 찬다던가 뭐 소화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거는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증상이 있긴 했지만 심리적인 게 아무래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막 미친 짜증이 와서 사실 신경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힘들다 그랬더니 우울증약을 조금 처방해 주셨어요. 근데 한번 먹었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뒷골이 쎄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잠깐의 여유를 누릴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왜냐면 항상 주사 맞고 막 부랴부랴 애들 찾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아, 이 여유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샀어요. 속이 좀 니글거려서. 근데 맛이 없네. 아, 이게 좀 에러였어요. 그래도 음료수 한잔 마시고 마시면서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애들하고 아마 밥을 먹고 있거나 먹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을 잘 먹을 거고요. 이렇게 라디커 8차 맞는 기간에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8차 끝나고 나면 9차 때까지는 아직은 별 계획이 없어요. 별 계획이 없고 이번에는 근데 집에 캠핑카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좀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근무를 해가지고 혼자밖에 없어서 멀리 가거나 하지 못하겠지만 남편이 있는 동안 캠핑카에 물 좀 채워달라고 하고 변기도 좀 비워달라고 해서 주말에 애들하고 잠깐이라도 놀러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도 아이들과 이제 2주 동안 병원 안 가잖아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병원 안 가는 거. 지난주 짜증나 막 이러고 오늘은 너무 좋아. 또라이 같아요. 어떡하지? 진짜 또라이인가? 또라이 같네. 여튼 뭐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해 주실 분들만 계시는 걸로 믿으면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추워진대요.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전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예쁘죠? 해남의 하늘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